안녕하세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예수 사랑 여기의 시간입니다. CTS 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예수 사랑 여기에 오늘도 방송 가족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계시죠? 네, 한눈에 봐도 푸근하면서도 강인한 인상이 느껴지시는 분인데요. 소뇌 위축증과 간암 판정을 받은 남편 윤경현 목사님을 살뜰히 돌보고 계신 충남 아산의 모산중앙교회 이종경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윤경현 목사님의 동기 목회자이신 노은환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종경 사모님 멀리서 오셨는데 보니까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천안인데 아산에 계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지금 몇 달 전에 손해 위축증. 손해 위축증. 네, 네. 그 판정 받으시고 네. 또 얼마 전에 간암 판정을 받아서 네,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큰일이 일어나서 경황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때 보니까 사모님도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을 간병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지금까지 목사님이 저를 보살펴 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이 두들겨주고 했는데 네. 이제 제가 목사님을 돌봐야 되니까 많이 힘들고 걱정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노은환 목사님께서는 평소 윤경원 목사님을 잘 알고 지내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편찮다는 이 소식을 듣고 동기 목사님으로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윤 목사님은 저희가 계산해보면 한 37년까지 알고 지낸 거, 뭐 반평생을 같이 지냈는데 네. 처음부터 찬양도 잘했고 기죽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우렁찼고 또 배포가 있었고 근데 어느 날 전화 와서 나 아프다 그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뭐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멍멍하고 꼭 제가 그 진단을 받은 것처럼 아 그러냐 아 이게 인생이냐 하고서는 그냥 둘이서 전화기만 들고 있었죠. 네. 네. 정말 달란트가 많으신 목사님이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손의 위축증과 간암으로 투병 중이신 윤경현 목사님, 이종경 사모님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다세대 주택. 이종경 사모의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요. 여보! 여보! 다리 좀 부었네. 천천히 일어나보자.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천천히, 천천히. 일어나는 일조차 버거울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 가는 남편 윤경현 목사. 지난해 10월 손외 위축증 판정을 받은 것도 모자라 한 달 전 간암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조금만 서서 움직이든지 이러면은 또 붓고 자고 일어나면은 붓고. 특히 간에 자리한 종양은 크기가 무려 17cm나 되는데요. 여기 간 암으로 종양이 크니까 소화가 안 되면서 통증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종경 사모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평생 중증 장애를 안고 살아온 사모에게 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준 남편인데 이제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의 모든 일상을 신경 써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먹는 문제는 가장 큰 고민인데요. 어떻게 하면 한 수저라도 더 먹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소화가 안 되시는 거 같고 암덩어리 때문에 담즙이 안 나오는지 계속 죽 드세요. 그러니 기운이 없으시니까 많이 안타까워요. 여보. 여보 죽 드셔요. 불편한 다리로 주방을 서성이며 만들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만 묽은 죽 한 수저가 마음처럼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보. 그래도 드셔요. 기운 차리게 힘을 내시고 천천히 드셔. 모든 병이 잘 먹어야 이겨낼 힘도 생기는 법인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평소에는 많이 잘 드셨습니다. 뭐든지 없어서 못 먹고 그죠? 앉아서 못 먹고 그 정도로 잘 드셨는데 이렇게 못 드시네요. 그 속에 들어가서 부대끼는 게 많아서 음식이 들어가면 보통의 소화기가 아니라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음식을 좀 꺼리게 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결국 몇 번 뜨지도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고 말한 윤경현 목사. 독한 약이 빈소까지 상하게 하는 건 아닌지 약을 챙기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약은 신경과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니까 또 이거는 손의 위축증으로 인한 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심장내과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에 대한 약이고 저렇게 아프시고 난 뒤에 조금 약을 다시 변형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데 그전에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늘 자신을 걱정해주던 남편인데 반대가 되고 보니 이제야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으로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헌신해온 지난날. 소박하지만 소중한 성전까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항상 낮은 자들을 잊지 않고 돌보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교회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며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온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저기 이상을 발견했을 땐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위축증인 뇌에도 문제가 있고 암 크기도 너무 크다 보니 수술할 형편도 안 되니까 너무 낙담이 되고 오직 기도하고 이 힘든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토요일 오전 주일 설교 준비에 한창인 윤경현 목사. 손외 위축증의 영향으로 작업하는 것도 불편하고 대중 앞에서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전하는 일만큼은 대충 게을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비록 예전보다도 그 시간이 조금 걸리는 더 많이 걸리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인 줄 알고 그까지 잘 간직하고 유족의 미를 거두고 싶은 것이 제 목회의 사명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이종경 사모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바로 교회 인근에 살고 있는 한 성도를 찾아간 건데요. 권사님, 저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예. 지내셨습니까? 네. 권사님, 잘 지내셨죠? 예. 사모님도 잘 지내시고. 네. 목사님 건강하세요? 권사님, 목사님이 좀 많이 아프네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죠.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다 보니 코로나가 번진 최근 2, 3년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은데요.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기도와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남편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 역시 그런 이종경 사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저는 거저 연인교회 사모 같이 생각을 안 하고 거저 우리 딸 같은 마음으로 거저 그렇게 섬기고 살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안 좋지요. 그냥 사모님, 나는 아파도 사모님 다리만 안 아프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은 그저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의 종으로 마음이 아파도 뭐 육신적으로 뭐 도와드리지 못하니까 그게 염려예요. 신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잠시 쉴 새도 없이 남편을 이끌고 운동 겸 산책에 나섰는데요. 천천히, 천천히. 손외 위축증은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손외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 적당한 운동이 꼭 필요한데 쓰러지기 쉬워 늘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당신이 넘어져도 난 달려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운동하셔야 된다고.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윤경현 목사 역시 안쓰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받지 못하고 혹시 많은 빚을 남길까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참 안타까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곤히 잠이 든 윤경현 목사. 전도와 봉사를 위해 배워둔 발 마사지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발이 많이 부어서 걷기도 힘들고 이것을 하고 나면 좀 걷기도 편해지고 발 부은 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제 손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했던 남편이었는데 처음 쓰러졌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집에 오셨는데 정상과 다르게 어지러워하시면서 행설수설하시면서 이렇게 의자에 폭 쓰러지시는 게 이상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집에 오면은 좀 쉴 수 있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목사님이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하고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하나둘씩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내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간 색전술을 받기 위해 입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암으로 가는 암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찾아가지고 그곳에다가 항암제를 집어넣는 색전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시술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이 수술을 통해서 그 암덩어리가 괴사되고 소멸되고 멸절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늦은 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설교 본문과 찬양의 PPT 준비에서부터 주보 인쇄까지 내일 있을 주일 예배 준비 또한 이종경 사모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반주자도 없고 청년들이 없어서 목사님은 혼자 다 하셨는데 지금은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것도 혼자서 힘들어 하셔서 제가 조금 도울 수 있는 거는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쉴 새 없는 하루를 보내고 홀로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 한 계단 한 계단 피로가 몰려오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힘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비록 고난의 순간이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오게 되기를. 오늘도 이종경 사모의 기도가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화창한 주일 아침. 주일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자 이종경 사모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도록 여보 힘냅시다. 넥타이에서부터 셔츠와 양복까지 꼼꼼한 손길로 챙기는데요. 천식으로 호흡기니까 해서 호흡이 아프니까 이렇게 약해진 몸으로 언제까지 성도들 앞에 설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향합니다. 오랜 시간 서 있다 쓰러질지 몰라 준비해둔 지팡이. 두 팔은 강대상을 의지한 채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이종경 사모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한때 교회를 가득 채웠던 수십 명의 성도들은 거의 떠나고 이제 남은 성도는 모두 10명이 채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소를 지으며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신앙, 절대 순종의 신앙, 시험을 찾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1장 12절 말씀에 이것이 옳다함을 인정받는 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지. 이 말씀에 시험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삭이 시한부 판정까지 받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서보니 단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히려 목회자를 걱정해 주는 성도들을 보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아,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정말로 이 교회에 와서 27년 동안을 고생하고 아무 대가도 없이 희생하고 했는데 목사님이 시술하고 좋은 결과로 정말로 와서 예배드리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는 윤경현 목사 부부. 잠깐만. 그렇지.
결혼 후 남편이 용기를 줘서 배우게 된 운전을 이렇게 써먹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늘 운전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지금 아프시니까 제가 오른쪽 다리는 그래도 정상이어가지고 운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병원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도 커지는데요. 건강하게 회복돼서 다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고 있습니다. 색전술과 항암제의 후유증을 잘 견뎌내고 다음 주엔 성도들이 있는 예배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입원실로 향합니다. 그로부터 5일 후 다시 찾은 대학병원. 여보, 열이 좀 있네. 해열제 놔둬. 해열제 놓을까요? 너무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며칠째 계속되는 발열과 통증, 항암제 위력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조금 따끔거린다고 해야 되나? 이제 통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통제하고 선생님한테 해열제하고 항생제하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놔주고 계십니다. 문경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밤에는 안 아프게 잘 주무셨어요? 예. 응? 예. 아침 식사는요? 잘 드셔야 되는데. 뭐 많이 안 먹었어요. 밥은 거의 안 먹고. 원래 잘 안 드시긴 하죠. 누룽지, 현미. 안 아프고 식사 잘하고 피검사 좋아야지 집에 가시는데요, 어르신.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아 토요일에 퇴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성 간암이셔서 이제 수술이나 어떤 국소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 제일 많이 하시는 간동맥 색전술 이런 걸 시행하셨어요.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간암 크게 꽤 커서 앞으로 이제 여러 번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세 번, 네 번이 될지 앞으로 뭐 열 번 이상이 될지 그건 조금 치료 반응 봐가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기간도 치료 비용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윤경현 목사와 이종경 사모는 지금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 부족한 자신을 돌봐준 든든한 울타리 같았던 남편.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불편한 몸으로 아픈 남편을 챙기고 성도들까지 돌아보려니 현실의 한계에 부딪힐 때도 많지만 반드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전을 적시는 이종경 사모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이종경 사모님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일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이 시간에 위로와 응원을 함께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분명히 한 지체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또 사랑, 관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간에 있는 종양의 크기가 무려 17cm라고 합니다. 수술도 불가능하고 앞으로 간 색전술을 몇 번이나 더 받아야 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10명이 채 되지 않는 개척교회 형편에 정기적인 수입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수술비, 치료비가 너무나 걱정입니다. 도움 주실 방송가족 여러분은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 지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영상으로 우리가 임경현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풍차가 참 좋으셨던 분이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찬양도 잘하시고 목회 사역의 은사가 참 많으신 분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아프시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처음 느꼈을 때가 어느 때였나요? 21년 작년 10월경에 중심을 잡고 잡지를 못하고 쓰러지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갔더니 손에 작은 뇌 위축증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정 받고 계속 병원에서 치료하는 가운데 올해 4월 달에 이제 복부 CT 촬영 가운데 17cm 되는 올해 4월에? 네. 간암 판정을 받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당사자인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 간암으로 이렇게 위중하다는 것을. 그러다가 이제 여기 촬영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마음이 먹먹하고 마음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며칠 동안 그 간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거를 모르셨던 거예요? 네, 모르시고 또 1년 되지 1년 반에 시한부 판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들으셨을 때에 목사님께서도 충격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사모님께서도 매우 무거운 마음이었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뭐 두 분이 다 놀란 것은 물론이고 저 역시도 불과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저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에 더더욱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하며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뇌리에 막 스쳐 지나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아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평생 저를 돌봐주셨고 저의 버팀목이시고 목사님이 안 계시고는 제가 정말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중증에다가 이거는 앞으로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사모님의 그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너무 놀라고 경황도 없으셨을 거고 그리고 사모님도 장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날이 더욱더 막막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아마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저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노은암 목사님께서는 친구분이시니까 이 얘기를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직접 이제 찾아가 뵈셨다고 들었는데 그 전과 건강하시기 전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나요? 전과 후가. 윤 목사님은 뭐 기죽는 일이 없었는데
자기가 3대째고 할아버지 아버지 3대째 목회자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분이 이렇게 이제 편찬에 지니까 이런 열정을 가진 분이 이렇게 이게 교회에 대한 열정이 수돗되나 생각하니까 네, 굉장히 네. 힘들었고 사모님도 이제 몸이 불편하신데 여태까지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 들었던 것은 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야, 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하셔도 사모님은 여전히 이러시구나. 네. 야, 이 가정이 영적으로 네. 정말 이렇게 좋은 가정이구나 하는 네. 생각도 해봤고 네. 이제 뭐 사모님이 그 모든 이제 가난과 질병 뭐 네. 해결도 못하고 네. 이렇게 됐고 또 이제 또 당해셔야 되니까 네. 기가 찬 거지요. 뭐. 네. 근데 옆에 계신 우리 사모님께서는 걷는 것도 불안하고 또 오래 서 있는 것도 불안한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일 예배만큼은 본인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설교 준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았거든요. 아,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우리 사모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말씀을 전하실 때 넘어질까 봐 네. 서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의자도 뒤에 갖다 놓고 네. 또 목사님 찬양할 때는 또 기도할 때는 잠깐 잠깐 앉으시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그래도 양들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서시니까 네.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예배 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손의 위축증이라는 것 자체가 운동신경을 위축시키는 건 거죠. 네네. 작은 뇌를 이렇게 위축하여서 운동신경이 마비되는 파킨슨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강대상에 서서 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간암도 있으셔서 네. 그 통증도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사모님께서는 어떨 때 목사님이 가장 안쓰러워 보이세요? 한마디라도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좀 느리지만 전하고 또 그 본인이 아프면서도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통증이 오는 걸 아는데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그냥 배만 아픈 부위, 이 간 부위를 이렇게 만지시기만 하고 제가 어디 아프세요 이러면 괜찮다고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것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목사님이 지금 운동신경 자체가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져도 아까도 그러셨죠. 내가 넘어져도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다고 달려갈 수가 없어요. 넘어지는 걸 보고만 있는 걸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저도 아까 그 서로 대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짠했어요. 넘어졌는데 가서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없는 그 안타까움. 달려가지 못하는. 반대로 휠체어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 혹시라도 돌에 걸리거나 어떤 상황에 도랑에 이렇게 넘어졌을 때 목사님 자신도 사모님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안타까움을 두 분이 다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측은한 마음이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육체적으로도 지금 힘드시겠지만 지금 아까 저희가 이제 성도수를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사례비가 나오는 것도 많지 않을 거고 그래서 교회 형편 자체가 넉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희가 들어요. 근데 그동안의 진료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이분이 간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산업특례로 예, 의료보험공단하고 해서 이 간암 시술하는 데는 5%의 네. 병원비를 내게끔 네. 혜택은 네. 주셨습니다. 네.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도 네. 많은 그런 색전술도 해야 되고 그렇죠. 앞으로 또 치료해야 되고 하니까 네, 네. 경제적으로는 또 이제 주변에서 조금 보조해 주는 거로 네, 하지만 네. 교회 운영이 많이 났으니까 그렇죠. 네, 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네. 장애가 있는 사모님께서 목사님을 돌보며 앞으로 감당해야 될 수술비가 정말로 막막합니다. 도움 주실 분들은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천의 천사, 7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뇌에도 문제가 있고 암 크기도 너무 커다 보니 수술할 형편도 안 되니까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괜찮아? 어지러워?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자기 간직하고 유족의 미를 거두고 싶은 것이 제 목회의 사명이지 않느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손의 위축증과 간암으로 투병 중이신 윤경현 목사님 사연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망의 말씀 목사님 어떤 걸 전해주실 건가요? 네, 목사님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고 그 가정이신데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면 좋겠어요. 오늘 전해드린 말씀은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 병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계신 모습을 보며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사모님 역시 막막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그 소망 흔들리지 않고 늘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심을 믿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는 귀한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정말 믿는 것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모님 소망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오늘 목사님에게 딱 맞고 저에게 딱 맞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앞으로도 목사님 돌보는 일에 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허상범 목사님 기도 네.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사연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치유의 권능으로 우리 목사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악성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주께서 강건케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움하도 회복된 모습 속에 다시 한번 교회 부흥의 역사도 생애에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당을 신축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가 어제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욕과 같은 고난 속에서 뿔뿔이 흩어진 모습들을 안타까이 지켜보면서 강단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모습에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몇 명 남아있는 그들과 함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축복하셔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몸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치료받는 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주님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의 마음과 선한 손길들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사랑 여기에를 시청하고 계신 7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우리 은행 00-7000-1004 7000 미라클 계좌 활짝 열려 있으니까 물질 후원으로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주고 계신 따뜻한 사랑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돌아갈 겁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보시고 들으셨죠? 여러분은 주님의 선한 손길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사랑 역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소개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얼마든지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틀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